요즘 여성 직장인의 출산, 육아 등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우리 회사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기술직 여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본사 컨퍼런스룸에서 기술직 여직원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차세대 리더로서 여성 인재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출산, 육아, 교대 근무 등에 따른 기술직 여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워크숍에는 각 사업소에서 올라온 기술직 여직원 대표 18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워크숍은 외주 강사 초빙 특강, 사업소 캠 미팅에서 나온 기술직 여직원들의 현장 근무 경험과 어려움 공유 및 개선 방안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한국 동서 발전형 여성 리더십 모델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여성 기술 인재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워킹맘 지원 제도 등을 통해 여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